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서 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나요? 많이 불편하셨죠? 와이파이 공유기 전원선을 다시 꽂거나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 에어센서를 재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 전원선 뽑았다 다시 꽂기입니다. 먼저 집안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찾아주세요. 뿔처럼 생긴 안테나가 달려있는 기기로 보통 TV 또는 컴퓨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TV의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가 벽면에 설치된 경우도 있으니 TV 뒤쪽을 확인해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 뒷면에 꽂힌 까만색 전원선을 뽑았다가 3초 후 제자리에 다시 꽂아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가 지나면 인터넷 램프에 초록색 불빛이 나타납니다. 이제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확인해주세요. 에어센서 옆에 연결 끊김 또는 에러 발생 문구가 아직도 보이거나 실내 대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계속 따라해주세요.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서 기기 해제하기입니다.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실행하고 오른쪽 위에 메뉴 기기 해제를 눌러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에어센서를 선택하면 해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래 해제하기를 눌러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에어센서가 사라졌다면 홈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에 등록한 스마트홈 기기가 2개 이상이면 해제할 기기가 더 있는지를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중단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 집 기기 목록의 에어센서에 기기 등록 필요라고 표시되거나 실외 공기질 정보만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에어센서 초기화기입니다. 에어센서 상단의 버튼을 10초 이상 길게 눌러주세요. 버튼에서 손을 떼면 LCD 화면에 손 흔드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에어센서가 꺼졌다 다시 켜지면서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초기화가 모두 완료되면 액정 화면에 와이파이 아이콘이 깜빡입니다.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 기기 등록하기입니다. 먼저 에어센서 기기 아래쪽에서 에어센서의 시리얼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맥 주소 옆에 있는 12자리의 숫자와 알파벳이 시리얼 번호입니다.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실행하고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 홈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메뉴를 누르고 기기 등록을 누르세요. 에어센서가 설치된 장소를 선택한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에어센서를 선택하고 연결을 원하는 시리얼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사용 중인 에어센서가 여러 대면 여러 개의 시리얼 번호가 나타납니다. 먼저 확인했던 시리얼 번호에 맞는 에어센서를 선택해주세요. 사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기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앱에서 안내하는 시리얼 번호와 등록하려는 기기의 시리얼 번호가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기의 와이파이 표시 등이 깜빡이는지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깜빡이지 않는다면 에어센서 기기 상단에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와이파이 연결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와이파이와 비밀번호를 확인 후 연결하기를 눌러주세요. 기기 등록을 처음 하는 와이파이라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입력해주세요. 유플러스 와이파이의 경우 공유기에 부착된 스티커에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니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확인한 정보를 앱에 입력하고 와이파이 연결하기를 눌러주세요. 기기에 연결할까요? 라는 팝업이 나오면 연결을 눌러주세요. 30초에서 40초 정도 기다리면 에어센서가 다시 켜지고 휴대폰 화면에 기기 정보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치 장소를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이름은 한글 및 숫자로 최대 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방 에어센서, 침대 옆 에어센서처럼 기기를 설치할 장소를 이름에 넣으면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공기질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홈으로를 눌러주세요. 만약 팝업 창이 뜨면 홈으로 가기를 선택해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등록한 에어센서 이름과 실내외 공기질 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어때요? 해결이 되셨나요?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101로 연락해주세요.